てもさ、これを右手に置いて、いつも。どうでも。ハレルヤ。ハレルヤ。今日はルカの4章。오늘은누가복음4장ルカの4の20누가복음4장3節から23절부터27まで読みます27절까지읽겠습니다27でいいの、ね、開けましたか？잘셨습니까？じゃあでは声、何、ね、上野さん来てるの？死んだ娘が蘇ったじゃないか。とっくに死んでいたと思った。오랜만에上野さんに오셨습니다。죽었는줄알았는데너무안오셔서살아돌아오셨습니다生きてる人がこんなに来ないとは思ってなかったから이렇게살아계신분이이렇게안올일은없다고생각했기때문에生きていながらどうして来ないのこんなに이렇게살아있으면서왜그렇게교회안오셨는지요아はい자23から声出してどうぞ23절부터소리내어읽겠습니다イエスは言われたきっとあなた方は医者よ自分自身を治せということわざを引いてカパルナームでいろいろなことをしたと聞いたが、郷里のここでもしてくれというに違いない。そして言われた、はっきり言っておく、預言者は自分の故郷では歓迎されないものだ。確かに言っておく、エリアの地帯に3年6ヶ月の間に雨が降らず、その地方一帯に大飢饉が起こった時、イスラエルには多くのヤモメがいたが、エリアはその中の誰のもとにも使わされないで、ヒトン地方のサレプタのヤモメのもとにだけ使わされた。また、預言者エリシャの時代に、イスラエルには雷病を患っている人が多くいたが、シリア人ナーマンのほか誰にも記憶されなかった。これ、ここまででいいですね。はい。もう一箇所開きます。ヨハネの11章요한복음11장11章38から44まで今38절에서44절까지읽겠습니다開きましたか다찾으셨는지요どうぞイエスは再び心に憤りを覚えて墓に来られた墓は洞穴で石で塞がれていたイエスがその石を取り除けなさいと言われると死んだラザロの姉妹マルタが主よ4日も経ってますから
もう匂いますと言った。イエスはもし信じるなら神の栄光が見られると言っておいたではないかと言われた。人々は石を取り除けるとイエスは天を仰いで言われた。父よ、私の願いを聞き入れてくださって感謝します。私の願いをいつも聞いてくださることを私は知ってます。しかし私がこう言うのは周りにいる君主のためだ。ダメです。あなたが私をお使わしになったことを彼らに信じさせるためです。こう言ってからラザロ出てきなさいと大声で叫ばれた。すると死んでいた人が手と足を布で巻かれたまま出てきた。顔は覆いで包まれていた。イエスは人々にほどいてやって生かせなさいと言われた。アメン。こういう話信じますか？이와 같은 말씀들이 믿어지십니까？すごいですね。祈ります。기도하겠습니다。主なる神様。주되신하나님。信じられない話を。믿어질수없는이야기를。信じると言ってます。믿노라하고있습니다。喜んでください。기뻐하여주시옵소서。今日もさらに。오늘도더욱더。あなたの真理の言葉を。당신의말씀을。正しく悟してくださることによって。바르게깨달음으로인해。正しい信仰作りと。올바른믿음생활과正しい信仰生活ができますように。올바른믿음생활을만들어나아가서매일のように信仰が매일과같이믿음이あなたに喜ばれるものとして당신께서기뻐하시는믿음으로믿음을られるものとして합하다여김을얻을수있는成長に成長を重ねていく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성장에성장을더욱거듭할수있도록一人一人を助けてください。사람한사람을도와주시옵소서주예수님이나대예수님의이름으로お祈り申し上げ기도합니다。아멘아멘ハレルヤ。病気の癒しの賜物の、질병의신유의은사계속して勉強してます。계속하여공부하고있습니다。いつもより長い時間を取ってます。여느때보다더많은시간을들여서공부하고있습니다。肉体的な病気だけじゃなくて육적인질병뿐만이아니라霊的な病気まで영적인질병까지その原因は何だろうか영의병은그원인이무엇일까今まで触れてきましたね지금까지우리가다루어왔습니다。今日からは오늘부터는その病気を癒してもらうため그병을치유받기위하여서세일의사모니와레이콘니쿠니오이때는병을癒す力が権威があります성령께는육의병과영의병을고치실수있는능력과권위가있습니다それで私たちのいろんな意味での病気の原因は우리의여러많은병의원인은第一の原因は죄ですね그첫번째원인은죄때문입니다第二の原因は두번째원인은罪を犯した人に그범죄범죄한사람들에게アップレードモがその病気を못따라します귀신들이그병을가지고올때가있습니다もし罪を 100% 悔い改めができて만일죄에대하여서 100% 회개가이루어지고罪から 100% 解放された人がいるとしました죄로부터 100% 자유로워진사람이있다고합시다そういう正しい人がいるとしました그와같은의인이있다고합시다病気も呪いも痛み苦しみも一切全くなくなりますよ그렇다면그사람의삶속에질병과저주도전혀없게되어질것입니다しかしこれは그러나이것은こういう人は一人も世には存在できません이와같은의인은세상에단한명도없습니다믿음을알ますか여러분은그것을인정하십니까私たちが肉体を去って우리가육신을벗어나서最後に罪を悔い改めて마지막으로죄를회개하고神の国に入る救いが完成される瞬間からは하나님의나라에들어갈수있는그구원의완성이이루어지고난순간부터는全く正しい完全な우리는온전히의로운완전한完全な信仰というか完全な状態になりますね罪のない완전한상태라고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죄가없는상태죄가없는상태가될것입니다죄가 0% になります죄가 0% 가되겠지요罪を 0.0001% でも持っていると죄를 0.0001% 라도가지고있다면天国に入れますか入れませんか天국에들어갈수있을까요들어갈수없을까요大胆に言いなさい더담대하게발표해보십시오どうせそんないい加減な信仰ではどこにも行けないの어차피그런미지근한믿음으로는어디도못갑니다이마시끄지때문이까라이마는우치니지금틀려도좋으니까지금이때간절한물론이지가져다면간발하지않겠나온전한것에이르기위해더노력하지않으면안됩니다 0.0001% 도죄가있다면천국에가서0.00001% 랄지라도죄를가지고있다면천국에갈수없습니다그래서니쿠다요사르부그래서하나님의나라에
예 있고 사이고의 이노리와 구이할 때면 이노리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벗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우리가 드려야 할 마지막 죄, 아, 마지막 기도는 모든 죄에 대한 회개일 것입니다. 아르디와 이마 감사와 연대는 절대고 다음에 배우기는 이야기도 이야기도 가야죠. 사이고마다 이야기도 가야죠. 어떤 사람 이노리도가 이루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마지막까지 드리는 그 기도가 지금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유독기와 복지가 이즈라이는 사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이 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뭐 아나타와 이노치가 나이요 요메가 나이 이마 군이 감히로 군이 그 준비하시나 또 유백긴 한다. 네, 지금은 당신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준비를 해야 할 시기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혼인 닷지와 전쟁한 것 같은 소리. 정작 본인은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맞다, 않고. 맞다 이하시 때문에 때.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빨리 또 다시 치유가 일어나서 다시 또죄 많은 세상에서. 뭐또 그릇이 세까지 가시다니까라. 다시 또그 고통스러운 생활을 그래도 하고 싶으니까. 사이고마다 미련 감아시기도 이빨로. 마지막까지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소련의 불합에 따라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 보건대 임세란 또유 교우다이와 됐으네. 임세랑이라고 하는 형제님은요. 네, 스바라시 신고 못되마시다니. 정말로 훌륭한 믿음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거기다 한국군으로 서울가 서울다이가 그대. 이분은 한국 서울 내에서 막기강 한때였기 때. 말기암 판정을 받고. 뭐 이에니 가이라사 이하세마생가라 또. 더 이상 병원에서는 손 쓸 수 없으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다마다마 옥상과 니혼님하시다요. 그런데 이분의 부인이 그때 마침 일본에 있었습니다. 카마타니 있던데. 일본의 카마타라고 하는 곳에 계셨습니다. 네, 옥상과 니혼님이니까 고노갔다가 니혼님 요온단데스네. 예, 부인이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인이 이 임세랑 형제를 일본으로 부른 것입니다. 사이쇼 기때 마츠도노 병원 마츠도. 처음 일본에 와서 마츠도에 있는 병원에 유인 시대 마시다. 입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노도키카라 와다시가 있기 하시메탄데스. 그때부터 제가 그분을 만나러 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고노이도와 가이샤노 아루 가이샤노 회사를 야뜨는 사조 되시다. 이분은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전 복시와 이때 거기 가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여도 뭐 복시오리 에라인데 고노이도가 예, 이 스스로가 목사님보다 잘난 겁니다. 데스크라 복시는 요것도 기꺼하게 나야 되죠. 그래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을 리가 없겠지요. 매주 있기 마시다네. 매주 갔습니다. 매주 1회 아루야 2회. 매주 한 번 혹은 두 번. 시바라크 시대까지 고노이도가 잠시 시간을 흘러서 이분이 병원을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예, 미타카 되시다가? 미타카였던가요? 예, 미타카 니세키가니 우쳤단데스네. 미타카 니세키라고 하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토니카쿠. 아무튼요. 약간 2~3개월간 병원에 있단데스. 약 2~3개월 정도 입원해 있었습니다. 도중에 고코로가 히라키 마시데. 도중에 이분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 예수마 우케레단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사이쇼와. 처음에는 병을 고쳐주신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회사도 일도 이제는 싫습니다. 병을 고쳐만 주신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일만 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카시 시간과 닷전이 되었대.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분의 고백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자신의 성격을 욕구 시대마스. 자기가 자기의 성격을 가장 잘 알고 있노라고. 이하시대 구다사레바 모치노 하지메노 6개월째 아르위아 1년. 고쳐주신다면 물론 처음 6개월이나 혹은 1년 동안은. 이때시다 기간과 카미노 담이니 이길 까무시려나. 어느 한 일정한 기간 동안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카시 마다 살아낸 시간과 다치도. 그러나 시간이 또 흐르다 보면은. 지붕과 기도 모토노 축구노 요니 모도로 하지다. 자기는 아마도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분 노고도와 지분도 욕구 시대로 스스로의 일을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그래서 새까고 카미에노 신고가 되기다 이만우치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긴 이 순간에 카모네 카미노 군에 고노마 있기다 이대로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사이시와 옥산모 고도모 오이때 있기나이. 처음에는 부인도 있고 자녀도 있는데 두고 갈 수 없다. 시고도모 가이샤오 이라이테루카라. 일도 지금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일하고 나르바 다이엔 자기가 없어지면 힘이 굉장히 큰 일이 나는 것이죠. 데스카라 건강이나 아타에라르바 건강과 다타비
짠또 가족고모 소세 가이샤모 소르케르 카미노 시고토모 시카토 시타이토모타. 그래서 다시 건강이 주어진다면 가족을 위해서도 또 회사 일도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열심히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야 약 1개월 한 2개월 ぐらい になった 도끼니 고코로가 가왔대. 그런데 이 고백이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되었을 때 점점 바뀌어지기 시작해서 가라 뭐 레이데끼니 레이노 세계를 미루어 났다. 이분이 영적으로 영의 세계를 보게 될 정도로 되었습니다. 아크레다치가 지붕을 오소테 크로노 미타리. 예, 귀신들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것을 보기도 하고 천사들이 알아와르 또 평화에 젖마르 것도 경험했다리. 때로는 천사가 임할 때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체험하기도 하고 절대 카레가 고코하고 가왔대. 그래요. 이분의 고백이 점점 바뀌기 시작하여 감사만이 다이스루 아츠이 신고가 아르우치니 하나님을 향한 이런 뜨거운 믿음이 있을 때 텐디키다이도 천국에 가고 싶다고 それで 카레와 그래요. 이분이 아루히노 아사와다시가 마다 카레니 미마이니 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또 이분을 병문안 갔습니다. 근데 소노도끼마데와 그때까지는 와다시노 이노리가 제 기도가 미고코로 다레바 모이치도 이야시테고 갔대.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한번 고쳐 주셔서 예? 아나타노 코돔도 시테 차도 신고 세카즈가 되기마스요니. 당신의 자녀로서 온전히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야시노 다메니 어머니 이노리. 이렇게 치유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를 했습니다. 주로. 마지막으로도 희도노 진세요. 겨우 그래도 마지막 시도해도 이노라이 되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인생인데 인생을 이것으로 마지막으로 해주십시오라고 어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라 이야시노 다메니 이노라게. 그래서 그분의 치유를 위하여 신유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시카시 아루히와. 그러나 그날은. 그래도 절대 이때 그랬다와 이해나이까나? 물론 이대로 하나님 데려가 주십시오라고는 말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때가 어스코시 가했대. 예, 말을 조금 바꾸어서. 아라유로 있다미 구르심카라 가요사시대 가야. 모든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십시오. 고유 이노리가 됐다는데요. 라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소리가 사이고 되시다니. 그런데 그 기도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뭐 복시가 있고 또 옥상이 복시요. 복시가 뭐또 복시는 것도 스킨이 나때 있다. 목사님이 찾아가면 그 부인보다도 목사님을 더 좋아하여 반기곤 하셨는데요. 복시노 대요 하나사나이노. 저를 만나면 제 손을 붙잡고는 그 손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약분 니 가겠죠 대. 붙어 있다는 거죠. 약 2개월 만에 마음이 완전히 열린 것입니다. 네, 고노 히와 와다시가 뭐 스베토노 이따미 그루시미카라 가요사이 되어가이도. 그런데 그날은 모든 아픔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스베토노 이따미 그루시미카라 가요사레로 또 의미가 와다시모 하지미토 와카타노. 모든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의 의미를 저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연이 있기로 아이다니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스베토노 이따미 그루시미카라 가요사레로 도 아리마세요. 모든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신지마스카? 믿으십니까? 낮에. 왜냐하면 100% 쯤이기나 해도와 이나이까라. 100% 죄가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응? 0.1% 데모 쯤이가 아르도. 0.01%라도 죄가 있다면 0.01% 분노 그리심이가 도모나오는가 고뇌나는. 그럼 0.01% 정도의 고통이 세상에 있을 때 뒤따르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의 환경입니다. 쯤이노 오키사니 소도스로 그리심이가 도모나온데요. 죄가 있으면 그 죄의 크기에 따른 고통이 뒤따릅니다. 신지마스까? 믿으십니까? 아라이로 있다미 그리심까라 가요사시오사이. 여러 많은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그노 이노리가 병기노 이야시노 다메노 이노리잖아요. 아토카라 와갔다는. 이 기도가 저절로 나왔는데요. 그러나 그 기도가 신유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라이로 있다미 그리심까라 가요사레노와 요사로 것도요. 모든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은 세상을 떠난다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요 살아나이 또 레이때는 0.1%도 뭐 쯤이가 또 소래답게는 마다 그리심이가 하루가 됐어요. 세상을 떠나지 않는 한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0.01%라도 죄가 있으면 그 죄만큼의 그 크기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리마스까? 여러분은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신지마스까? 믿으십니까? 고노도끼 받아시아 와갔다는 거래가. 이때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라이로 있다미 그리심이가 가요사시대. 모든 여러 많은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래가 아사노 에 8시 한 거로 되시다니. 그 기도를 드린 것이 아침 8시 반 정도였습니다. 소리카라 복시가 그리고 목사님이 아 지가 아사 그래 복시가 있다는 와 아사노 11시 거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찾아가 목사님이 찾아갔을 때가 뭐 11시 있다나? 아침 11시쯤이었습니다. 소리카라
私はこの祈りをして帰ってきたんです。 저는 이렇게 이분을 위해 기도하고 그 후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この時まだこのさ、私の手握って喋ってたね。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분이 제 손을 붙잡고 저와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도 まだ 着けたことない。 그때까지만 해도 산소 마스크를 쓰지 않았었습니다. この祈りの後、あらゆる痛み苦しみから解放させてくださいと祈って、복지가帰ってくると。 모든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후에 제가 돌아가고 난 뒤에 이분이 바로 눈을 감았는데요. 기가 그러시게 났다. 예, 그 숨이 가파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산소 마스크를 쓰겠다. 그때 처음으로 산소 마스크를 쓰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매우 어쩌부터 마마 니도도 매우 아까나이데. 그 다음 날 8시 반에 낙고났다. 그렇게 눈을 감고는 단 한 번도 다시 눈을 뜨지 않은 채 그 다음 날 아침 8시 30분에 소천하였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의미가 와かりますか?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하나씩은 의미가 와かりました? 이 이야기의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예수님. 예수님, 모두 함께 고백해볼까요? 아라이로 있다미 그러십니까라. 모든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와다시오 카이호사시테고사이. 저희를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아멘 또 있다 이토와. 뭐 이기ますか? 아멘 하신 분은 이제 세상 떠나야 할까요? 그래 사이고노 이노리 됐어요. 이 기도는요 마지막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멘 되기ます? 아멘 되십니까? 사토르백 됐어요.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요 이키로 아이다니와 점이 오카사나 닌게 히토리 무이나이시. 즉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범죄치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0.1%도 점이 오카시타 부분가 아레바. 0.01%라도 범죄한 부분이 있다면 사람이 도무나오 이따미 그리시미가 마다 오소테 구는데서 그 범죄한 만큼의 아픔과 고통이 삶 속에 뒤따릅니다. 데스카라 이쿠라 타다시 크리스찬다 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의로운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파울로는 요나 크리스천이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은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이땀이 그리심이가 아단 됐어. 아픔과 고통이 있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어. 시카시 아라이로 이땀이 그리심이가라 가이오사시테 그랬더니와. 그러나 모든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고노요니 이룩하기리와 쯤이 오카사데니와 이라리나이 고노요카라 사라시테 그랬더니입니다. 결국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범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천국에 가고 싶으신 분은 이런 기도를 드리면 될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요? 아멘 안 하시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피타 전도사가 텐니코 3일 전에 피타 전도사님이 소천하기 3일 전에 소천 3일 전에 복시의 유명이 알아봤던데스네. 목사님 꿈에 이분이 나타났습니다. 이쯤 뭐 복시가 가르는 담이 어땠다는 와? 언제나 제가 피타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했던 것은 고주년 60년에 뭐 신고생까지 심하시다게도 50년 60년이나 믿음 생활을 하였지만 와다시오리 신고래끼가 3배 돼서 3배. 저보다 믿음의 그 생활 경력이 3배인 분입니다. 신고래끼가 3배 되어라 혼 아르입니다. 선배 되쇼? 믿음 생활의 경력이 3배이니 어떤 의미로 볼 때는 저보다 선배이지요. 시카시 카레가 교회에 고려나고 났대.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 오지 못하게 되고 아시오츠카나고 났더니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어서요. 예. 뭐 난도 복귀할 때 이노르도 나올때 마다 교회가 기다리고 2-3도 했더니 목사님이 찾아가서 기도하면 다시 다리가 괜찮아져서 교회에 오고 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지요. 시카시 뭐 도시 뭐 도시다까라. 그러나 이미 연로했기 때문에 텐니코 준비를 시나이 때 있긴 해. 이제는 천국 가는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복귀가 있지 뭐 카레노 담이 넣었다는 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했던 제목은 가나즈 수고할 때 텐니께를요. 이분이 반드시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재 있때나 점이 마다 기재까지도 갔대. 알지 못하고 범한 죄까지 깨닫게 해주셔서 모든 회개가 이루어지고 이제 신데 뭐 텐 입고 스쿠아르를 신권이 나르요니 또 언제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받는 믿음이 될 수 있고 소라미니 이노트 이마시다네. 이것을 위하여 이분을 위해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했다스레바 텐국구 있긴 할 때도 다 했다가 자칫 잘못하여 천국까지 못한다면 큰일이 나기 때문입니다. 쇼텐 3일 전에 소천 3일 전에 그럼 목요일이 되시다. 그날이 목요일이었습니다. 목요일의 아사노 메가 사메르 마이니 미타 유메데스. 목요일 아침 깨기 바로 직전에 꾼 꿈이었습니다. 카레가 스고이 카꼬이 아 이탈리아진노 아나노 모델로 요나. 이분이 굉장히 멋있는 마치 이태리의 모델 같이 소유 후쿠오 기테 그런 멋진 옷을 입고 와다시노 마이니 본토 알아왔단데스.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데스카라 와다시가 소레오 미테 와다 소노 스가타오 미테 와다시가 유문데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뭐 아라이르 병기가라 전부 야사다가라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았으니 뭐 서로서로 교회 기대와 도보데스카 또 있다. 이제 교회를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또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본인이
병기가 전부 癒されたから 병이 전부 고침을 받았으니까 뭐 교회에 그러고도 나이소데 이제 교회 갈 일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와かりますか? 여러분이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교회와 난노다메니 그런데스까? 교회는 무엇을 위하여 오는 곳입니까? 병기가 癒されるために 그런데세요. 예, 병의 고침을 받기 위해 오는 곳입니다. 소노 병기야. 이코노 병기 이때로 와けじゃない. 그 병은 육의 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레이노 병기. 영의 병. 이코르 즉 점이네. 죄이죠. 아멘. 그걸 사설할 때 기만해요. 여러분 이 부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신지마스까? 믿으십니까? 카레가 이분이 병기가 전부 이야사라다가라. 모든 병이 다 치유받았으니. 그러와 레이테키나 병기. 그것은 영적인 병. 사실 점이. 즉 죄된 부분들. 어? 병기가 전부 이야사라다 레이테키나 병기가. 그러지? 스베트로 점이까라 가요사했다지면 영적인 병이 다 치유되어졌다. 즉 모든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와 텐니 있고 준비가 됐겠다 뜨거든. 이것은 결국 천국에 갈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이겠지요. 아멘. 아멘. 믿음이ますか? 인정하십니까? 카레와 아시가 욕구나도 교과에 그러나 타노시미나노. 이분은 다리가 좋아지면 교회 오는 게 너무나 그분의 즐거움이었습니다. 다 전부 이해했다나 봐. 도전 교과 그룹에게 되죠. 그러니 육신의 다리가 고침을 받은 것이라면 당연히 교회 오는 것이 그렇죠. 이해했다から 그러고도 안 할 또 있대는. 그런데 고침을 받았으니 병 아니, 교회 갈 일이 이제 없습니다. 레이노 병기. 이것은 영의 병을 말하는 것이죠. 쯤이 아라이르 쯤이까라 가요사르다 좋다. 즉 모든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입니다. 됐으니까 뭐 교회까지 그러고도 나이. 그러니 교회 가지 않아도 된다고. 됐니 그 준비가 되기다 그렇다. 왜냐하면 천국 갈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는 천국에 가는 겁니다. 갖고 사돌이마세요. 깊이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또 하나인데스까? 교회라고 하는 곳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레이데키나 병원이세요. 교회는 영적인 병원입니다. 교회와 레이데키나 병원이다. 교회는 영적인 병원입니다. 아멘. 아멘. 레이데키나 병기, 사치 쯤이의 문제요. 해결するために 교회가 부른데요. 영적인 병원,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는 오는 곳입니다. 신지마스까? 믿으십니까? 레이데키나 병기, 사치 쯤이의 문제요. 완전히 해결해주시다나라봐. 영이 걸린 병, 즉 죄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다면 뭐 교회가 그러고도 나이. 교회 올 일이 없는 것입니다. 텐니 그 준비가 되기라 텐니 입구백이 됐어. 천국 가야 될 준비가 다 되어졌다면 천국 가야죠. 아멘. 아멘. 그런데 믿고 니치업이 나서 그리고 3일 뒤 주일날 아침이었는데요. 하치적으로 아침 8시경이었습니다. 하치적으로 나또 복시가 레이하노 준비로다면이 이노다리 시대를 돕게 됐어요. 주일 아침 8시경이면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제가 아직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독급했잖아 것도가 나이 또 히도니 대화 시달이 시나이 시간です.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끼나리 피터 전도사님 덕분에 대화 시다고 나다. 그런데 갑자기 피터 전도사님에게 전화를 걸고 싶어지는 겁니다. 어디 대화 시다라. 그래요 전화를 걸었더니 배루가 나갔고 나때 못 되나이다. 길게 전화가 통화음이 길어져도 받지는 않는 겁니다. 오가시나 또 뭐 이상하다 싶더라 또 못한데. 혹시라고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 그래서 시바라쿠 배로 났더라 대화에 됐더나와 무슨 메단데시다. 그런데 그렇게 길게 신호가 가다가 예, 나중에 전화를 누군가 받았는데요. 바로 그분의 딸인 에미짱노 초등학교 예, 장녀인 에미짱이었는데요. 그래서 뭐 아 뭐 또 못한데. 그 순간 아 드디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미짱과 이마시다. 에미짱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뭐 이마 선생님도 대화 쉬어도 못했던데. 목사님 사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막 목사님께 전화하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오토상와 케사 예사마노 도쿠레 메사리마시다. 아버지가 오늘 아침에 예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미나상. 여러분. 심각한 하시잖아요. 심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고진데끼니 스키나 삼비와 니하쿠 규도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은 291장입니다. 아르히드와 기모찌 와리토유드가이루. 어떤 사람은 아 기분 나쁜 찬양이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소시키노 도끼니 요쿠 우타이마. 왜냐하면 291장은 장례식 때 장례 예배 때 많이 드리는 찬양이거든요. 제가 코노 삼비가 있지만 스키. 그런데 또 니하쿠 규조 삼반도네. 291장과 293장을 제일 좋아합니다. 라이쇼 타이마쇼. 다음 주 같이 찬양할까요? 아, 아라유르 병기 모든
모든 병이 치유받아서 아라이를 있다면 그러심이까라 가요 사리를 모든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덴디코 준비가 됐겠다 뜨거든. 천국에 갈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여러분 신고 생활 지나가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생활하시면서 난이가 때문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라이로 있다면 그러심이까라 가요 사리 뜨거든. 모든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소대 마르데 온실전 낙관이 이래도 모라이다 이런 기모치대. 마치 온실과 같은 환경 속에 있고 싶다라는 기분으로. 아치코치 치코치코 기다라. 아 뭐 이하다나 또 뭐하나이대. 여기저기 쑤셔 오면 아 진짜 싫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다 고노연이 노점이가 아루 히도와 세상에 아직 소망이 있으신 분은 저도 아치코치 있다고도 뭐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도 가만히 지나가라 여러분이나 사이 참으면서 기뻐하십시오. 아라이로 이따미 그러십니까라 가요 사례를 중강 모든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는 순간은 아나타와 고노연이 일하려나 그날이 당신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고노연과 소리가 계속으로 일어나겠다. 세상은 고통과 아픔이 계속되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코노요와 이 세상은 와르마데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요르모 히르모 계속으로 되어집니다. 밤과 낮이 계속되어질 것이라 하셨습니다. 아츠 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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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으로 되어 더위와 추위도 끊어지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신지마스까? 믿으십니까? 아, 크리스천이 나래와 스베테카라 가요사례를 또 어머짜 고만이마세요. 크리스천만 되면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지고 좋아진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 복시아 고요도 새겨 시대로가라. 목사님이 이런 것을 설교하시기 때문에 복시아 100% 온실전은 아까다라고 또 어머짜 고만이마세요. 아, 목사님은 그럼 100% 온실과 같은 환경 속에 계실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복시 뭐 그러시 되세요. 목사님도 괴롭습니다. 시카시 신권이었 때 타에 때 있기로 하게 돼. 그러나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자. 병기는 아까대 가장 문제 고마로 병기가 난데스? 질병 가운데서도 가장 곤란한 병이 무엇이라고요? 이마마대 병기 심하시다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해 왔는데요. 육신의 병기? 육신의 질병? 세신의 기나 병기? 정신적인 질병? 샤카이 대기나 병기? 사회적인 질병? 소래까라? 그리고 인간 관계 대스네. 사회적인 질병은 개인 관계죠. 그리고 영적인 질병. 병기 시대기다 세신마대. 지금까지 지난주까지 우리가 공부해 왔는데요. 레이데키나 병기와 점이는 문제. 영적인 질병이란 즉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고 맞아 기본적인와 신고가 아를까 나이까 신고는 의무 대스. 기본적으로는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신앙의 유무이지요. 나니가 난데 뭐 신고가 해도 점이 믿어 대스. 어찌 되었건 신앙이 없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나니가 난데 뭐 신고는 아르드와 견고나 호데스. 어찌 되었건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 영이 그래도 건강한 사람입니다. 아멘 됐을까? 아멘 되십니까? 레이데키나 비오키와 점이는 문제다기도. 영적인 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것인데요. 점이와 신고노 우문이었대 맞아 사회사례만. 죄는 먼저 신앙의 유무로 인해 좌우되어집니다. 아멘 됐을까? 아멘 되어지십니다. 그러나 스베테니 아리쩌 있다 히도가 있대모. 아무리 모든 것에 충만한 사람이 있다 할지. 예수만의 신고가 제로다더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제로라면은. 그놈이 또 레이데키나 신인데 신인.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교인 또 뭐 이나. 이 사람은 병자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뭐 레이데키니와 시사대 시사.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아멘. 아멘. 시카시 세신데키니 뭐 니쿠다이데키니 뭐 인간관계 뭐 전부 마이때때모. 그러나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육적인 부분에서도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모두 곤란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예사메노 신고가 아르시도와 만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맞아 신인가라 가요사를때 그 사람은 먼저 이제는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라 이키다히도 이노치노 아르시도니 나리마스. 산자 생명을 받은 자 이노치노 아르시모노니 가져야 나리마스. 생명을 가진 자 생명을 받은 자로 헤아려지는 것입니다. 신지마스까? 믿으십니까? 됐을까라? 그렇기 때문에 병기는 아까의 가장 심각한 병기와 질병 가운데서도 가장 심각한 병은 예수마에노 카미에노 신고가 나이という 병기나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없다는 게 가장 심각한 병입니다. 신고니 여라전이와 믿음으로 의하지 않고는 카미사마니 예사마니 하나님께 예수님께 치카즈고도 아티키마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노치다루 예사마카라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다타레 때로 죽었다는 끊쳐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시샤노 죽었다는 즉 죽은 자인 상태인 것입니다. 신지마스까? 믿으십니까? 테스라 니쿠다데키나 세신데키나 샤카이데키나 그렇게 육적인 혹은 정신적인 혹은 사회적인 이런나 몬다이야 비오키오 가이케츠 이야시테 뭐라고 다미니 여러 많은 문제 혹은 병을 고침받기 위하여서 레이데키나 비오키다루 영적인 질병인 후신고 불신앙 불신고의 문제요 가르쳐 주시나야 되기는 불신앙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맞아 불신고 크기 때문에 먼저 불신앙을 회개하고 신고는 역대 믿음으로 감사만이 치카즈코노가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라이를 비오키노 이야시노 하지마리 모든 질병의 치유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야시노 다이치 조겐나는 그것이 바로 치유받기 위한 첫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되십니까? 이야시노 다이치 조겐와
치유받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먼저 신고 못하고 떠나 먼저 믿음을 가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신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 아멘 됐어. 아멘 되십니까? 됐어라. 니쿠다 데키나 비오키. 세신데키나 비오키.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병, 정신적인 병, 샤카이 데키나 비오키. 사회적인 병, 부시 데키나 비오키. 물질적인 병, 레이 데키나 비오키. 영적인 병, 손을 쓰면 레이 데키나 비오키니 가까대로도.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영적인 질병으로 인해 좌우되어진다는 것. 레이데키나 비오키가 쯤이다 깨드모. 영적인 병이라는 것은 결국 죄라는 것인데요. 쯤이는 하지 말이 안 한데스까? 죄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후신고 감히 신진하여.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아멘. 예예. 따따라, 소노 쯤이노, 소노 레이데키나 비오키 쯤이노 가이케츠노 하지 말이요. 그렇다면 그 영적인 병, 그 죄의 해결의 시작은 후신고 구할 때, 신고녀 때 다시 가리고 돌아. 바로 믿지 않음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됐어. 아멘. 그래가 스베테노 진세는 뭔다요? 이것이 모든 인생에 있어서의 문제를 해결적으로 하지 말이 되세요. 해결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스베테노 비오키오 이아스.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하지메노 조건. 가장 첫 번째 조건. 그래야 난데스까?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신권이었대. 믿음으로 예수가 예수님이 휴대하로도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시. 고백하고 지분노 쯤이로 담이니 자신의 죄로 인해 예수마가 신하랬다.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것. 신하를 때 죽으시고 손을 쯤이요 가르치시되 그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후까지 수로 오전할 때 부활하심으로써 지분노 나의 전 진료도 이완해야 돼. 전 인류라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나의 지분노 또 있지 뭐 돗대 올 때 전 진료 밖에 간거했더로 나는 언제나 따로 생각해두고 모든 인류 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니까 민나션이 안았다가 문제 돼요. 안았다가 바로 내가 문제인 겁니다. 나한테 오게산이 전 진료는 것도 간거했더로 뭘 그렇게 거창하게 전 인류를 생각합니까? 지분노 또 간거해놔야 돼. 자기는 생각하지 않고 손나 여유하니까 나이 되쇼. 그렇게 거창한 걸 생각할 여유가 있으십니까? 탁라 스쿠아레 나이노. 그러니까 구원에 못 이르는 겁니다. 탁라 지분노 비오키 이아사리나. 그러니까 내 병은 고침을 못 받는 겁니다. 민나션이 예수마가 예수님이 와다시노 쯤이요 세웠대.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신대 죽으시고 후까지 살다가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마가 예수님이 와다시노 나의 이노치노 생명의 스쿠누시다 구원주이신 것이다. 아멘. 아멘 되십니까? 고유 신권이었대 스타트스로가 이하시노 스타트나노. 이와 같은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이 바로 모든 질병의 치유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헤브라이쇼 주 3나 하세쯔니 히브리서 13장 8절에 주 3, 오케이. 민나시니 예수께서 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는 아 육구리 같긴 하네. 육구리 저또 육구리 예수께서와 예수 그리스도는 기노모 어제도 기노모 교모 오늘도 수시대 그리고 에이엔니 영원토록 가와루고 또는 아이 동일하신 분이시다. 변치 가다다. 않는 분이시다. 가와루고 또는 아이 오갔다 오갔다 변하시는 일이 없는 분이시다. 신지를 믿어봐 오메이키리 믿으시는 분은 힘껏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와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는 기노모 어제도 니센넨 마에모 2000년 전에도 쿄고노 순간모 오늘 이 순간에도 소시대 에이엔니 그리고 영원토록 가로도나이 변치 않는 분이시다. 오갔다다 변치 않는 분이시다. 와다시노 스쿠니시다 나의 구주이시다. 와다시노 시카미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신지마스까 믿으십니까? 그래 신지마스까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 신지나 크리스찬이 이빨요. 그런데요 이것을 믿지 않는 크리스찬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마 신지를 또 이나 그러면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이쇼노 와자와 성경의 이적은 세이쇼노 기록구 지다이니 닿게 오키다 와자다 또 성경에 기록되었던 그 당시에만 일어났던 일들이다. 니센넨 못하대로 교훈내지와 2000년이나 지난 오늘 이 순간에는 손나 이하시노 와자나까 오키로고도 나이 되셔도 그런 치유의 이적에 일어나는 일은 없다. 다레가 고이고 또 세견시대마스까 누가 그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까? 세견시대마스까 제안하고 있습니까? 크리스찬 나누대로 오고노 시대부터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고유 와자와 뭐 오고나이 때 때문에 이런 이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다 또 이나가라 뭐 크리스찬이라 말하면서도 고유 고토바와 신지나이네
이와 같은 말씀은 실상은 믿고 있지 않은 겁니다. 성경의 대책으로 후식이 나와자와 성경에 나오는 불가사의한 이적들은 2000년 2000년 전에 세이쇼 기록고 수르마데노 대기고다 성경을 기록했던 그 당시까지만 일어났던 일들이다라고 말하지요. 테스라 지분노 진세니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에 이마모 지금도 그래까라모 앞으로도 고요 이키다 하다라고 카미노 와자가 오키르도와 오모하나이노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이적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모하나이카 카레라와 이케로 카미토 토모니 아르코고다 디키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 그들은 살아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겁니다. 소위 히토가 카라즈 테테그루카라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세이쇼와 찬또 메이겐시테마스 성경은요 확실하게 명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기노모 교모소시에 예니 카와르노 가다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다토스라와 세이쇼니 아루 스베트노 테키고토와 자 그렇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일들은 이마모 신지루 모노노 가라다니 진세니 오키르토토 지금도 믿는 자의 인생 가운데 육신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신지레바 믿는다면은 아나타와 이야시노 조겐니 하이리마스요 당신은 이미 치유받을 수 있는 조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아나타노 진세 당신의 인생 아나타노 코코로 당신의 마음 아나타노 병키 당신의 질병 아나타노 인겐 관계 당신의 개인 관계 아나타노 가테 당신의 가정 소노스베티와 이야사레를 조겠니 하이테키마스 그 모든 것은 치유받을 수 있는 조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되기마스 아멘 되십니까? 고유 논이 다이스로 신고 못하죠.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저 예수마가 스쿠이누시다라고 또 먼저는 예수님이 구원주 소레오 신지를 베기다 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소레까라 예수마노 약속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 신지를 베기다.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소레까라 예수마가 이마모 이키다 하다라꾸.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카미다로도 신지를 베기다.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소스루토. 그리하면 이마모 후식이 나와다가 토모나이마. 지금도 그 불가사의한 이적은 표적은 우리와 함께 뒤따릅니다. 세계준이 약 주옥구라이노 프로테스탄트노 교회가요. 그렇잖아요, 이마스. 전 세계에 약 10억 정도의 개신교 신자들이 있습니다. 자, 코로나카데 고이노 신지 때. 이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다 믿고 이마모 병기로 이해하시되 모라이나가라. 지금도 질병의 치유를 받으면서 사마자마나 진세는 몬다요 가이케시되 이다키나라. 여러 많은 인생의 문제도 해결을 받으면서 이마모 타에즈. 지금도 끊임없이 예사마니 스베트노 몬다요 유다일 때 이노리 모도메르 크리스찬노 가즈가 예수님께 모든 문제를 의탁하고 기도하는 크리스찬의 숫자가 주옥군인 노우찌 10억 가운데 도레구라 이르데쇼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한분? 반? 절반? 3억구? 혹은 3억? 니억구? 2억? 니억구 이래봐 오이호 데스 2억이라도 있으면 많은 편일 겁니다. 호돈도 신지라인 대부분은 믿지 않습니다. 호돈도 모도메나이. 대부분은 간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다케 뭐 또 혼나고도 오셨대로 우치노 교회에도 이렇게 이와 같은 것을 계속 가르치고 있는 우리 교회도요. 혼토니 믿음의 때 신지 때. 정말로 이 부분을 믿고 인정하고. 난 까레바. 무슨 일이 생기면 예수마 다키니 묵갔대. 바로 예수님만을 향하여. 이놀 다키네 가이케즈 수리도. 기도만으로 해결하는 사람. 도레구라 이르데.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탁상이마세요. 많이 있죠. 호카요리와 탁상이마세요. 다른 교회보다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복신의 신권이 기분 아 감각으로 한다더라도. 그러나 목사님의 그런 신앙의 감각으로 생각하건대. 와, 뭐 복시가 쿠리시호도 이나이노마다. 목사님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아직까지도 많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다고 신권은 아니나. 전혀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맞다고. 전혀 낭에 있대 마세요. 한탄하고 있습니다. 테스라 복시가 이노르도키니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기도할 때 맞아 이노르노와 이츠모 먼저 언제나 기도하는 것은 EMC 교회 랭고노 복시다치니 EMC 교회 연합의 목회자들에게 덴도시다치니 전도사들에게 신각세다치니 신학생들에게 신자다치니 그리고 신자들에게 소노 가족다치니 그 가족들에게 와라오레네 디아오 히토비토니 또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신코노 다마모로 부다사이 신앙의 은사를 주십시오. 믿음의 은사를 주십시오. 신코노 다마모 믿음의 은사 그라 신코노 치카라스네 믿음의 능력이지요. 그래와 와라오레노 니쿠다이니와 나이노 믿음의 능력은요 우리 육신 안에는 없습니다. 뭐 나이노 맞다고 나이노 전혀 없습니다. 세일의 사막가라 성령으로부터 아따야라라나이도 주어지지 아니하면 예수마 신지로부터 쓰라면 되기나 예수를 믿는 것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슈데아로도
예수가 주님이라. 이 고백조차 아무 듣긴 아니노 우리가. 이와 같은 고백조차 우리의 육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민다시오니 세일에니 여라저니와. 성령을 의하지 않고는 예수가 슈다를 또 예수님이 주님이시라. 이 알아와서도 뭐 듣기 마생. 밝히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아, 지분이 듣기를 또 에라소니 모으나요. 나 스스로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잘난 듯이 가지고. 100% 세일에니 여라저니와. 100%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예수가 슈다로도 와라오리와 싫은 것도 뭐 고카우스로도 뭐 듣기 마세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알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데스크라 니쿠다이어 타요리 또 스르히드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의지하려는 사람은 기마때 호로빈이 있다네. 호로빈이 있다리 마세요. 그 멸망이 정해진 것입니다. 이치카라 주마데 전부 세일에 사마니.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성령님께 유탄의 때 모도메로 타요리도 닦게가 의탁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만이 모도메다 분답게 그 강구한 만큼 믿음이라 했다 분답게 하나님께서 옳다 하신 만큼 믿음 쇼리가 되기를 나리마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일에 나시니 신고 생활과 성령 없는 믿음 생활은요 강가에 나리마세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세일에요 모도메 이기다 하다라쿠 카미노 세일에요 모도메라 일본의 교회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를 구하지 않는 일본의 교회들이 내무대로 교회가 됐을까 신대로 교회가 됐을까 잠들어 있는 교회입니까 죽은 교회입니까? 나니 마짱시카이나이노 있지 뭐 고노 교회와 언제나 우리 교회는 발언하는 사람이 마사미상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마짱은 시대도 못 시작도 못 하치겐스는 유기와르노. 마짱은요 알건 모르건 발언할 수 있는 용기는 있습니다. 미나상. 여러분. 세일에는 하다라키오 모도메나이 교회가 내무대로 교회가 됐을까 신대로 교회가 됐을까. 성령의 역사를 구하지 않는 교회가 잠들어 있는 교회일까요 죽은 교회일까요? 에? 신대로 교회? 주가 있는 교회? 욕구 가였대마스네. 신대로 교회다. 신대로 교회. 죽은 교회입니다. 세일에 놓고요. 기이뜨나 교회. 신대로 교회 됐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는 교회는 내무대로 교회 아니마세요. 잠들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죽은 교회입니다. 카미노 교회잖아요,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카미노 예수와 신지를 놓으니 예수님을 믿는데 카미노 그것보다 나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마트다이트노니. 예수를 전하고 있는데. 카미노 교회가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난데. 왜냐? 신데르모노와 카미노 모잖아요. 그래. 악구마는 모노. 죽은 자는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의 것입니다. 신복신을 한단데스까? 이것이 신 목사님의 개인적인 판단일까요? 계시록 3노 있지는 한단데스까? 요한계시록 3장 1절의 이야기일까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3노 있지는 한단데스까? 3장 1절의 말씀을 근거한 판단입니다. 신지로도 할게. 아멘 떡시에 담으려고 그러나. 믿으시는 분만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주연노 주하지니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에 아나타타오 미나시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미나시고와 난데스까? 고아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운데 수드라타 고도모가 미나시고 되시오. 나 버림받은 자를 고아라고 합니다. 아멘. 운모노와 운다노 고도모 도시대 나은 자가 있습니다. 예사마 신지로 또 카미노 코니아 나르노. 예수를 믿나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됩니다. 다시 세일에는 다섯 개 나신 있기를도와 미나시고 고지다도 고지다.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사는 사람은 고아와 같다는 겁니다. 고지데모 오야와 이르노. 고아라 할지라도 나은 부모가 있지요. 아멘. 세일에이노 다섯 개 요때 신고세가 신하이 그리참모 예사마 신지로 때봐 카미노 코나노 시각과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맞습니다. 우미에노 고지다 때 우미에노 여가 이럴까요? 고아라고 할지라도 나은 자가 있으니까요. 세일에이나시노 코지노여나 신자데모 예사마 신지로 가라. 성령의 도움이 없는 고아와 같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됩니다. 세일에이노 치카라노 나이 신자와 미 고지다도 고지. 그렇지만 결국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자는 고아와 같다는 겁니다. 우마레테 스드라타 고도모가 도시테 지분 오야고 와카른데쇼. 나 금세 버림받은 자가 어찌 자신의 힘만으로 부모에 대해 알 수 있겠습니까? 우마레테 스드라타 고도모가 도시테 지분 오야가 와카데 지분 오야는 고코로 돌린 이끼로다 대기노 같아. 낳자마자 버려진 자가 어떻게 부모를 알고 그 부모의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예스마 신지마스토 이때 이때 뭐 세일에 뉴때 있기나 히도가 도시대 카미노 고코로 도리니 기때 카미노 군이 이끼로 되죠. 예수를 믿노라 고백했다 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은 자가 어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기분도 니꾸노 어머니는 만만히 예수 교회에 가요 때로 해도 결국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교회를 다니기만 하는 사람. 맞아 우마레 카와리가 되기나요? 아 먼저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니꾸노 만마다 있기는데. 그저 육신으로 사는 겁니다. 우마레 카와리가 되기나요 또? 거듭남이 없으면. 레이노 비오키오. 점이 너무 온다요. 즉 죄의 문제를 가이케즈스로 다 듣기나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소소도 카미노 군인이 뭐 하이로다 되게 하나님의 나라에도 갈 수 없습니다. 신지로 기도할게. 믿으시는 분만 아멘 딱 시작하면 좋고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카미노 미군인이 하이다이 또 뭐 기도가 되봐.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자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니쿠다데키나 비오키아 도데모이 육적인 질병은 어찌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영의 병인 쩌미노몬다요. 죄의 문제를 각구치니 가이게시대 확실하게 해결하고 우마레 카와떼 거듭나서 카미노 군인이 하일다 또 모은 알아봐.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자 원하신다면 미드니오 때 밥테스마 오겠대. 물로 인한 세례 침례를 받고 사치 예수마 오 신지마스도 고백하기대. 즉 예수님을 믿노라 고백하고 아또아 세일에니오 때 그 후에는 성령으로 우마레 가르베기다 거듭나야 합니다. 소드나이 또 카미노 군이 하이로도 못 되기나시. 거듭남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하이로도 어떻게나 그라 미로도 못 되기나. 들어갈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습니다. 요한에는 산노 산또이 고세적으로도 막 신질 되기. 요한복음 3장의 3절로부터 5절까지 이 말씀을 믿으시길. 아멘 됐어? 아멘 되십니까? 데스크라 와다시와 미나사노 다미 이놀 타이치노 이놀이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때 가장 첫 번째 제목은 기본대와 신코스라 못되나 닌겐도모노 요아사오. 스스로는 믿음조차 가질 수 없는 우리 사람들의 연약함을 세일에노 치카라데 성령의 능력으로 신고 타다시코 스타도 사시도사 도와주셔서 믿음을 바르게 믿음 생활을 바르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되겠습니까?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타다시 신고가 올바른 믿음이 닌겐노 사람의 진세노 인생의 하지마리다리 시작이며 와리다 마지막이다. 아멘. 병기 되면 이노 병에 걸렸어도 괜찮습니다. 다다시 신고가 아니 그저 바른 믿음만 있다면. 아멘. 가네 못치 되면 의미가 나이노 부자랄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의미 다다시 없습니다. 다다시 신고가 나이다. 올바른 믿음이 없다면. 고나이다 신다 나니 사우디아라비아노 사우디아라비아노 국고. 지난번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이 사망했지요. 니홍엔데 약부. 일본 돈으로 약. 응? 난조에 주하조. 18조. 주 하조엔 그라이노 재산 가로 되시오? 18조 정도의 재산이 있다고 하지요. 드무 신다라. 그러나 죽으면 일반 시민 또 온나지오나 일반 시민들과 똑같이 보치니 우메라했다. 그냥 무덤에 묻히는 겁니다. 시적이니 뭐 오사메트 뭐라야든 관 속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누노 이치마이데 그런데 그러마더니 천 한 장으로 감싸서 예, 일반 시민 또 온나지오니 우메라했다. 일반 시민과 똑같이 묻혀졌지요. 하카이시 뭐 다테라레즈 비석조차 세우지 않고 주 하조엔노 가네와 뭐 집으로 모르잖아요. 18조의 돈은 더 이상 자신의 재산이 아닌 겁니다. 신고가 나니까라. 믿음이 없으니까. 예사메노 신고가 나니까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니까. 고유훈이 이렇게 무나시고 사태꾼데.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시카시 예사메노 신고가로 또.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니쿠다요 사르도끼니. 육신을 떠나는 순간에. 텐시타치가 무카이니. 천사들이 영접합니다. 텐시타치가 무카이니 쿠르 히도비도와. 천사들이 영접하러 오는 사람일 경우에는. 레이콘과 샀다 놓고 살았다 니쿠다요 가오모. 그 영혼이 떠난 뒤에 남겨진 육신만을 봐도. 뭐 효조가 지가이마스. 벌써 그 육신의 그 표정 자체가 틀립니다. 뭐 호해미요 오까봤지. 마치 미소를 머금은 듯한. 이마에 뭐 매우 아껴서거나. 금세라도 눈을 뜰 것 같은. 피타 전도시 뭐 스바라시 갖고 되시다네. 피타 전도사님의 마지막 모습도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다리가 뭐 살이 사왔다죠. 사왔다 할 때. 누군가 아 만져보고 싶다 하면서 만져보셨죠. 이기대 있다 도끼리 뭐또 한사물이나. 살아 있을 때보다 더 멋진 더 잘생긴 얼굴이었습니다. 아노 하나노 다까이도네. 그 이제 코 높은 그 서양인. 이쯤 뭐 지분과 와다시오리 하나가 다까이도 지만 시대 있다. 언제나요 피타 전도사님은 신목사님보다 자기의 코가 더 높다고 자랑했었습니다. 데모 내 때를 써갔다 뭐. 한섬은 되시다. 그런데 그 육신의 잠드는 모습도 핸섬했습니다. 시카시 스쿠유 애전이 샀다 해도 봐.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의 마지막 그 육신의 모습은 가오와 도젠데 얼굴은 당연하고요. 손은 이따이가 옷가를 때로 도꼬리를 뭐 치카치키 닦고나 그 시체가 눕혀있는 곳에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소름이 돋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감각과 지가이마스 감각이 느껴지는 감각이 전혀 틀립니다. 아프레도모가 진도 때릴까 귀신들이 진치고 있는지 텐시타치가 진도 때릴까 천사들이 진치고 있는지 분위기가 가오리마스 분위기로 틀려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겨우 아쿠코마된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자 병기노 이야시노 질병의 치유의 조건의 하지마리와 조건의 시작은 난데스까 무엇이라고요? 신고데스 신고 믿음입니다. 믿음. 아멘. 이마모 슈예스와 지금도 예수님은 약속도리니 약속대로 이기대 하다리 살아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의심치 않고 이것을 의심치 말고 신주를 신권이었대. 믿는 믿음으로 미나산노 사마자마나 진세는 문제이노. 여러분들이 여러 많은 인생의 문제들에 이야시와 스타트 되기ます. 신유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됐습니까? 아멘 되십니까? 하이. 그래서 209번.